예, 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이 자이언트 실 붉은 걸로 핑거 니트, 손으로 만드는 가방을 떠볼게요. 그래서, 간단하고 되게 쉽고 재밌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텐션 조절해가면서 하면 돼요. 일단은 사슬을, 요거 손가락으로 해서 사슬을 6코 잡고 뜰 건데, 이 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솜이 들어있고, 겉에 원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를 할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 솜이 이 정도를 자르시고,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안으로, 이솜 안으로, 통로, 터널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쑥쑥 집어넣으면, 그냥 이 상태로 써도 되고, 여기가 그래도 이게 조금 벌어진 게 마음에 걸린다 하시면 이 부분을 바늘로 꿰매주면 돼요. 여기를 판판하게 잘 밀어 넣으시고, 이렇게 잘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 끝에를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쓰셔도 돼요. 빠지지는 않으니까. 근데 여기가 더 깔끔한 걸 원한다 하시면 바늘, 일반 바느질하는 바늘 있어요. 이걸로 실 같은 이 원단하고 같은 색깔 맞출 수 있는 색깔로 끼셔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지으시고, 여기를 홈질을,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감침질이라 하나요? 안에서 안 보이게끔 이렇게 쉬 뒤에서 안쪽으로 매듭을 넣어 주시고, 이렇게 쑥 꿰매고 얘를 집어넣고 요리 올라오세요. 끝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이쪽에 한번, 이쪽에 한번, 위로 한번, 아래 한번 해서 여기를 솜이 안 빠지게 아예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도 돼요. 어느 정도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빠질 일은 없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매듭을 쳐주시고, 바느질이 좀 서툴어요. 네. 그래서 쭉 당겨서 매듭 찍고 안으로. 네, 첫 번째 시작해 볼게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나오세요. 여기 끈이 많이 안 길어야 돼. 안기는 게 좋겠죠? 두꺼우니까 많이 남으면 별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꽁 해주면서 길이 맞추고, 요 사슬 사이즈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사슬만큼 이렇게 해서 살짝 돌려주세요. 여기가 내가 보는 앞면이 되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코를 껴서 빼. 사슬을 6개. 지금 요건 매듭, 여기가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요. 셋,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여섯이 되면서 빠져나온 유부가 첫 번째 단, 첫단 고리가 돼요. 위로 올라갈 거. 여기다가 제가 요거를 미니로 하나 만든 거 있어요. 여러 개.
만드는 재미가 있어. 이건 대만의 책감. 여기다가 표시핀처럼 이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첫 번째라고 표시를 이렇게 달아놓으시면, 네, 여기 왔을 때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첫 번째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고 그 옆으로 이렇게 꺾여져서 옆에 아래에서 위로 하나 쭉 물려주세요. 요 사이즈는 이제 얘하고 맞춰서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올라오실 때 손을 누를 때 이쪽실이 안 당겨지게 요거가 잘 당겨지게끔 펴시면서 실을 미리미리 좀 보내서 편하게 쭉 밀어주면서 올라오고 세워놓고 또 밀어놓고 사이즈 맞춰서 세워놓고 그다음 마지막 것도 밀어놓고 딱딱딱 세워놓으시고 돌려서 반대편 요거의 맞은편에 있는 반대편에 하나씩 또 똑같이 6개를 나란히 하나 사이즈 맞춰주세요. 나중에 정안 돼도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위에 한 가닥에다가 여기는 마지막 같은 구멍에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6개씩 해서 12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다 이제 또첫 번째니까 요건 핀이니까 앞으로 표시 앞에 놓고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또 반복.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실 때 이제 얘를 이렇게 코너 돌면서 잡아줄게. 이제 겉을 보면서 뜨니까 바깥쪽으로 살짝 만져주면서.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실만, 이건 따로. 뒤에서 앞으로 나오면 돼요. 실은 좀 넉넉하게 이렇게 보내놓고 꺼내주고 만들어주면서 사이즈.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돌리면서 그러니까 이쪽 실이 당겨지고 옆에 거는 안 건드려지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서 여기도 빼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실은 좀 올려놓고 이렇게 돌면서 나오고. 여기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를 들어가. 우와. 얘가 이게 이렇게 놓고 여길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코, 위 코에. 그래서 이렇게 코수 자기 코 확인. 딱. 이렇게 해서 6개씩 확인하면서 쭉 위로 쌓아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됐죠. 2바퀴 정도 돌았죠. 그러면 얘를 가능하면 이거를 이렇게 접어준다 생각하고 이제 이쪽을 보면서 약간 뭐랄까 안 겉을 보고 하는 건데 앞쪽이 뒤로 넘어갈 수 있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잡아주면서 하면 조금 더 좋고 얘가 처음 시작 표시해 놓은데 그 다음 코에 모양이 이렇게 여기가 안 꼬이게 나란히 둘그 다음 코 확인
펼쳐놓고 하는 게 편하겠네요. 이렇게 다시 또 나란히 여기도 또 이런 식으로 되죠. 지금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이쪽에 코너 도는 부분 얘를 이렇게 잡아주면 조금 이제 편할 거예요. 이제 각을 안쪽으로 말려주시면서 하시면 모양 잡기가 몇 단 더 올라가면 쉬운데 지금은 현재는 조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옆에 거 뜨고 앉아주면서 그리고 옆에 거 이렇게 되자 여기 두고 바닥하고 여기 이렇게 모양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무는 가기 그리고 이쪽에 넘어가서 또 이렇게 마지막 거 이렇게 그다음 처음 표시 온데 그래서 조금씩 치워지죠. 더 각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접히면서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다 나오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 옆에 거, 옆에 거. 뜨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잡아주면서 계속 옆에 있는 애만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하면서 모서리에. 모서리 모퉁이 돌 때 약간 이렇게 오므려 주시면서 돌면 요 부분이 깔끔하게 더 나오겠죠. 이렇게 넣고 옆에 코 또 옆에 코 이렇게 네,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여기 또 옆에 거. 네, 이렇게 돌려서 뒷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겉을 보면서 말, 이렇게 뭐죠? 좀 이렇게 틀을 잡아주면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위로 체인 모양이 6개 정도 나오면 사이즈 어느 정도 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쭉 하고 넘어갈까요? 이렇게 쭉쭉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돌려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빼시면 돼요. 순서대로만 쭉 해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일단 마지막인 크루시안 이쪽까지만 오면 되고 제가 또 마무리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거의 마지막. 지금 여기가,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섯 체인 나오면, 예, 이제 동그랗게 뭉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떠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끝까지 표시해 놓은 데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빼고 빼고 여기 마지막 코는 뺄때 조금 덜 빼도 돼요. 왜냐면 여기가 끈이 통과를 시킬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 많이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처음 올리 여기 표시된 데까지 계속 밑에서부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그러면 실을 이끈뜰수 있는 만큼의 길이로 해서 제가 계량을 해가지고 끊었어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끊고 마무리를 또 포인트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끝도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했고. 이거를 꿰매줘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다시 나중에 또 포인트를 또 다르게 모양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마지막 여기까지 한이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를 다 얘가 통과를 이 코가 요 끝에만 잘 잡아주시고 요 속으로 통과.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다 통과를 해서 쭉쭉쭉 당겨주세요. 통과, 통과, 통과 다 하고 얘를 쭉이 실은 내가 끈을 얼마나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남겨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쭉쭉쭉 쭉쭉 당기고 여기 안 빠지게 끝에 마지막 첫 번째 코너가 살아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돌려서 또 여기를 통과. 처음 끝을 찾아서 반대편으로 통과, 통과,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예요. 잘못되면 꼬이는데 맞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해서 쭉 당겨주세요. 여기 마지막 것까지 다 넣어서 이제는 빠질 염려는 없고. 이렇게 다 당긴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기서 틀을 좀더 잡아서 사이즈 입구 사이즈를 좀 쫑쫑하게 좁게 할 거면 많이 당겨 주시고 좀 넓게 하실 거면 적당히 약간 난 저는 이렇게 마른 모가 되는 게 이쁘더라고요. 약간 핸드백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당겨 주신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요 모양, 체인 모양을 따라서 이 끈이 사슬이 올라갈 거면은 약간 여기서 중심, 끝에, 코하고 코 사이 말고 요 앞에 코로 와야 되고요. 저는 앞에 코로 와서 해봤더니 가방이 약간 밀리더라고요. 뒤하고 앞에 좀 이렇게 틀어진다는 느낌이 조금 생겨서 요걸 조금 무시하고 여기, 요 모서리에 첫 번째 코하고 마지막 코 사이, 요 사이에 이거하고 이 밑으로, 이 밑으로 실을 뒤로 해서, 이거 지금 당긴 실 있죠? 이 실을 뒤로 들어가서, 여기 아닌 그 밑에 코. 그 밑에 코에서 손을 빼요. 이렇게 빼서, 여기 체인 모양은 약간 거꾸로, 서로가 거꾸로 되긴 해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가 중앙이니까, 중앙을 맞추고 싶으면 요리 오시면 되고, 요 무늬를 맞추고 싶으면 요리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딱 하신 다음에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딱 정해진
입구가 정해진 상태로 두시고 여기를 이제 체인을 끈을 뜨면 돼요. 이렇게 체인 처음에 사슬 뜬 것처럼 이렇게 빼주시면 이때는 조금 체인이 튼튼하게 너무 벌어지지 않게끔 조여주시면서 해야 끈이 투박하지 않아지니까 조금 탱탱하게 모양을 쫀쫀하게 잡아주면서 하시면 될것 체인을 한 10코 정도 하면 손잡이가 딱될것 같아요. 그래서 10코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반대편에 붙여볼게요. 이렇게 좀 정정하게. 그래서 여기는 무늬가 조금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렇게 딱 중앙이 절반이 되고 싶어서 저는 요 사이드에다 했는데, 이 무늬 결을 맞추시고 싶으면은 옆으로 한칸더 가서 반 칸이죠. 그러니까 뭐한 가닥만 옆으로 가서 꿰매주시면 붙여주시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거는 예,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결을 맞춰서 체인을 좀 하고 끈은 한 10코 정도 하면 되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딘가요? 이렇게 정도? 아니, 짧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쫀쫀하겠네. 좀 짧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시고. 좀 짧은 듯 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예, 길이 맞춰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코 했을 때는 얘를 다 빼주세요. 마무리. 나머지 코를, 나머지 실을 쭉 빼놓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인데, 옆 모서리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 사슬 뜨는 모양하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코 사이드 여기가 맞아서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 끝을 이렇게 한 땀을 떠주세요. 떠서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끝을 다시 여기 마지막 체인 끝에 요 사이로 들어가서 당겨주시면은 체인 모양이 서로가 맞죠. 이렇게 맞춰주시고 요렇게 들어가서 요리 들어가서 맞춘 다음에 얘를 뒷면에서 다시 한번 뒤로 들어가서 여기 한번 더 튼튼하게 잡아주는 겸 들어간 상태에서 저는 이거를 요리 아까 이쪽에 이렇게 들어간 이쪽으로 빼서 이 끈을 다시 뭐 끊어서 정리하는 거 이거 안 하고 얘를 리본으로 사용을 해서 모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앞판 앞뒤를 정해서 한쪽 면에다가 앞 표시 저는 이제 딱 중앙에 잡았으니까 앞뒤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얘로 리본을 이 실을 가지고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이렇게 묶어 주시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한 번을 감고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실이 넉넉하면 이렇게 리본이 되고 짧으면은 한쪽 리본으로 하시면 되고 이걸 쭉 빼서
이런 식으로 매듭지면서 그냥 리본으로 싹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예쁘게 위치에 잡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끝을 정리를 다시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다시 한번 묶어볼까요? 이쪽이 너무 뒤쪽으로 간것 같아서 조금 풀고 여기서 한땀더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서 옆으로 옆에서 약간 더 앞쪽으로 한 칸만 더 올게요. 한 이거 뭐죠? 한 가닥만 해서 앞으로 좀 묶고 여기다가 리본을 예쁘게. 이쁠까요? 이거 실이 이걸 리본을 이렇게 해서 묶어주고 뒤로 이렇게 여기를 한번 돌린 이 구멍으로 이 끝을 빼시. 이게 리본.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이거는 가닥은 이렇게 좀 내리고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끝을 이게 좀 많이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하니까 애매하게 잘라서 여기를 조금 이렇게 늘어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과감하게 끊고 이걸 좀 이렇게 벌려서 끝에 정리하는 것처럼 끝을 정리하는데 이게 그냥 네모나게 딱 반듯하면 좀덜 이쁠 것 같아서요. 얘를 이렇게 해서 좀 빼놓은 다음 빼서 자른 다음에 얘는 버리고 이것도 약간 사선으로 자를게요. 너무 일자로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잘라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원단도 요거에 맞춰서 약간 사선으로 자르고 여기다가 얘는 이제 아까처럼 이걸 집어넣으세요. 원단은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약간 사선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한쪽은 좀 깊게 들어가고 한쪽은 좀 빼고 해서 모양을 이렇게 좀 많이는 안 티가 안 나는데 그래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줘서 여기를 꿰매줄게요. 그러면 리본과 요거 선도 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아까 꿰매던 바늘 열로 끝을 더 꿰매주면 매듭이 생겼나? 끝에 실이 이상해졌네. 여기를 잡고 매듭을 지시고 좀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죠. 이쪽은 좀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모양은 이렇게 더 집어넣고 끝은 좀 빼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실을 얘는 넣어주고 이렇게 꾸며 지그재그. 안쪽에 이쪽 저쪽 이렇게 위에 아래 여기 꾸미면서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끝을 더 밀어 넣어주면서 꾸미면 더 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내볼게요. 이렇게 리본이 또 마음에 안 들면 풀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풀러서 다시 묶으셔도 되고 리본 없이 그냥 끈이 짧게 됐으면 그냥 안에다가 숨겨주시면 돼요. 얘는
뱅글뱅글 숨겨주시면 되니까, 예.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매듭 짓고 끊어주시면 되죠. 매듭 짓고 끊는 거는, 예, 제가 마무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완성을 하고 여기를 포인트를 해도 되고, 저는 지금 여기 조그만 거 여기다 달아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대바늘로 한번, 뭐 미니로 한번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걸 또 이렇게 부착을 해도 되죠. 옆에 손잡이 있는 데다가 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액세서리 같은 거를 붙여서 포인트를 하셔도 되겠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작은 가방을 완성했어요. 그냥 요거보다 좀 실이 좀 남아서 다음번에는 좀 크고 숄더로 어깨로 멜수 있는 걸로 코수 한 8코 정도 해서 하는 걸로 다시 한번더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